답부터 불러드릴까요? 답 있으시죠? 없어요? 아, 1번은 1번, 2번은 5번, 3번은 3번, 4번은 2번, 5번은 1번, 6번은 2번, 7번은 2번, 8번은 5번, 9번은 4번, 10번은 5번, 11번도 4번. 아, 잠깐만요. 아, 11번은 몇 번이지, 답이? 11번. 잠깐만요. 답을, 11번 답을 한번 볼게요. 11번의 답이, 아, 5번입니다, 5번. 11번은 5번. 12번은 4번. 13번은 1번. 14번은 1번. 15번은 3번. 16번은 5번. 17번은 1번. 18번은 5번. 19번은 4번. 20번은 5번. 21번은 1번. 22번은 3번. 23번도 3번. 24번은 4번. 25번은 1번. 26번도 1번. 27번은 2번. 28번은 5번. 29번은 3번. 30번은 5번. 31번도 5번. 32번은 3번. 33번은 1번. 34번은 3번. 35번은 2번. 36번은 3번. 37번도 3번. 38번은 4번. 39번은 3번. 40번은 4번입니다. 잘 나오셨죠, 점수? 자, 1번부터 보시면. 1번.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면 뭐가 팍 떠올라야 되죠? 요물계약. 그죠? 왜냐하면 요물계약이라는 것은 계약,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 일정한 물건이나 행위가 요구되는 계약이죠. 따라서 요물계약에서 요구하는 그 물건은 이 성립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1번. 계약금 계약의 요물계약이니까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의 지급은 성립요건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뭐죠? 효력요건이죠. 효력요건. 왜냐, 2번. 대리행위가 유효하려면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니까 유효요건이고, 3번. 당사자의 의사능력과 행위능력도 효력요건이죠. 4번. 조건부 법률의 조건의 성취인데,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고, 재생조건이면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지는 거니까 효력요건인 거죠.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안한 관할갈증의 허가도 효력요건이죠. 왜냐하면 유동정보이니까요. 2번입니다. 갑이 자신의 X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이 을의 중도금 체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이렇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를 당하면 계약금 뜯기죠. 손해배상 해줘야죠. 이런 걸 면하기 위해서 을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왜냐하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면 위법한 것이 아니니까 손해배상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번 X토지가 을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이 갑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했어요. 자, 이중매매입니다.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병은, 제2매수인은 선, 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죠. 따라서 알고 있는 병, 악의 병이더라도 유효하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각 병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죠. 물론 병이 아는 곳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면 그때는 반사회적에서 무효가 되죠. 3번. 갑이 가장 매매를 하여 을 명의로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을 해준 경우, 갑은 을의 상속인 병이죠. 이 상속인 병은 제3자인가요? 아니죠. 그죠? 우리가 제3자는 당사자 및 포괄 생계인을
제외한 사람. 다시 말하면 상속인도 당사자고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은 보호받지 못해요. 따라서 갑은 을의 상속인 병에게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4번 집원을 착각하여 계약서에 매매 목적물을 X토지가 아니라 Y토지를 기재한 경우 5표시 무효 원칙이죠. 그죠? 따라서 합의된 대로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거니까 매매 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성립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만일 정소의 X토지를 상속받은 갑이 상속세를 면하려고 정명의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우리가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죠. 따라서 그 계약은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로서 무효이다. X고요. 답은 5번이 되죠. 3번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증여 계약도 불공정한 법률에 들 수 있다. X죠. 자, 왜냐 우리가 불공정한 법률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증여와 경매죠. 일단 증여는 항상 불공정할 수밖에 없죠. 항상 불균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증여에 대해서 백사적으로 적용되지 않고요. 경매의 경우에도 만약에 백사적으로 적용이 되게 되면 경매 제도 자체가 와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경매에 대해서도 백사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니까 1번은 X죠. 2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 당사자의 공박경솔 또는 무경매 정도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X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근 판례인데 현저한 불균형을 판단함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번은 X입니다. 3번 대리행위의 경우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공박 어려운 사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오 맞는 질문이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박만 본인이다. 그래서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답은 3번이죠. 4번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면 상대방이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어도 불공정한 법률에 성립한다. X. 답은 4번은 뭐죠? X죠. 다시 말하면 이용 의사 폭리에 관한 악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5번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을 경우 그것은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 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X. 추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객관적 요건이든 주관적 요건이든 모든 요건을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여기 나오는 질문 다 중요하고요. 어차피 불공정한 법률행위 시험문에 나와요. 추가할 것은 뭐냐면 법률 행위실을 기준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는 법률 행위실을 기준해요. 따라서 사후에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것은 뭐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2억짜리 토지를 3억에 매도를 했어요. 3억이 너무 싼가? 4억에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뭐가 있습니까?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격이 폭등을 해가지고 진짜 현재 가격은 얼마냐면 4억이에요. 이랬을 때도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왜냐하면 매도할 때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해서 불공정한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4번입니다. 민법상 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죠. 이것도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도에 관한 수권이 존재할 때 이 사람이 뭐 할 수 있느냐. 첫째, 매매계약 할 수 있고 매매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대금 지급 기한을 뭐 할 수 있죠? 연기해 줄 수도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못하는 것이 뭐냐? 일부든 전부든 대금을 면제해 줄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다. 그래서 보통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을 때 취소할 수 없고 해제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자, 그럼 보자고요. 1번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 매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일단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간주가 되어 본다요. 예외는 뭐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아니죠. 따라서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 뭐 할 수 있죠? 보전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으니까 대리의 목적인 미등기 부동산의 보전등기는 보전행위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3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이미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를 선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4번 질문에서 대리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법정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문제에서 민법상 임의 대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요 4번에 나와 있는 이 대리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임의 대리인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5번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처리한 경우 대리권은 소멸한다. 물론 맞는 질문이죠. 이제 문제 보면 막 답이 보이지 않나요? 5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경우에도 착오라고 할 수 있다. X예요. 이거 맞으셨어요? 그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장래 사실도 착오가 될 수 있어요. 그치? 미래 사실도. 예를 들어가지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부과가 됐다. 이건 뭐예요? 착오예요. 그런데 이 장래 사실이 미필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미필적이라는 말은 양도소득세 부과되지 않을 줄 아는 게 아니라 부과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과 안 될 줄 알았는데 부과되면 착오지만 부과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미필적인 경우에는 이때는 뭐가 될 수 없어요? 착오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부과가 됐다. 그럼 뭐죠? 착오지만 부과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미필적이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뭐가요? 착오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1번 장래의 뭐죠? 미필적 사실이란 말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다는 거죠. 발생에 대한 기대 무슨 말입니까? 에이 그래도 부과 안 될 거야. 그죠?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경우는 착오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 올해 시험 문제예요. 이거 1번 지문 반드시 나올 거예요. 이게 최근 판례고요. 이 문제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제가 만든 문제가 아니라 올해 그게 뭐죠? 무슨 시험에서 나온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나올 것 같아요.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 옳지 않고 답입니다. 2번 표유자가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5죠. 중요 부분이 되려면 반드시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되죠. 3번 표유자가 견과실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법률행위를 했어요.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할 수 있죠. 왜냐하면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잖아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이 뭐 하지 않습니까? 위법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경과실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법률행위라고 그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거 가능하고요.
뭐 하지도 않습니까?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고요. 따라서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무엇도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4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참 잘 나옵니다. 착오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4번 지문처럼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죠? 배제할 수 있죠. 5번입니다. 자,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면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어요.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과실을 이용해 처먹었으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잖아요. 따라서 5번 의사표시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1번이고 지문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것들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6번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 부동산을 1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등기우편은 을에게 보냈다. 이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죠. 일단 청약도 의사표시고 의사표시니까 도달이 되면 효과가 생기겠죠. 1번. 갑의 청약은 을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2번인데 이것도 참 잘 나옵니다. 자, 표유자가 의사표시를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따라서 사망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효과가 생기고요. 또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뭐가요?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따라서 1번. 갑이 등기우편을 발송한 후 성년후견계의 심판을 받았어요. 제한능력자가 된 거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니까 을에게 도달한 갑의 청약은 효력에 발생하지 않는다. X고요. 답은 2번이 됩니다. 3번. 갑의 등기우편은 반송되지 않는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에게 배달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맞죠? 우리가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우편이 발송이 되고 반송되지 않고 있다면 도달된 것으로 간주가 되죠. 4번. 갑은 등기우편이 을에게 도달하기 전에 자신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맞죠? 의사표시를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고 5번. 갑이 청약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을이 그 내용을 알 것까지는 요하지 않죠. 왜요? 요지주의가 아니라 도달주의니까요. 답은 2번이죠. 7번입니다. 복대리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X. 본인의 대리인이죠.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은 우리가 복대리라는 거죠. 2번. 복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지 못한다. 옵니다. 답은 2번이죠. 다시 말하면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으로부터 비롯됐으므로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복대리권이 더 클 수는 없으니까 2번은 맞는 질문이죠. 3번.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X입니다. 원칙적으로 선임할 수 없고요. 승낙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래서 승낙이 있는 경우에도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고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복대리는 선임할 수가 있으니까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하나요? X네. 3번.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 선임했어요? 자, 이런 문제죠. 자, 법정 대리인은 자유롭게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는 대신에 선임 감독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해요. 근데 이 무과실 책임이 과실 책임으로 전환될 수가 있어요. 언제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죠. 다시 말하면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 선임한 것에 대해서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무과실 책임이 뭐로 바뀝니까? 과실 책임으로 바뀌는 것이지 책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4번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면한다. X.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무과실 책임에서 과실 책임으로 전환이 되죠. 5번. 대리인의 대리권의 소멸은 복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X.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소멸이 돼야 됩니다. 답은 2번이죠. 8번입니다.
무권대리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은 본인 일을 추인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고요. 2번 무권대리인 체결한 계약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요 항상 조심할 것은 이 상대방은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사 선악불문하는 거죠. 최고는 3번 대리권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단독 상속한 후 그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러죠? 금반환의 원칙이죠. 신의칙상 인정되는 금반환 원칙 반대되는 언행이 금지가 된다. 아버지가 생존에 계실 때는 팔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고요. 따라서 3번은 맞는 질문이죠. 4번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 등의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더라도 민법 제135조에 따른 무권일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부정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이것도 좀 중요한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는 누가 선택합니까? 상대방이 선택하겠죠. 요건은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해야 된다. 그 다음에 무권대리인에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무권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라면 상대방은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조심할 것은 무권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요구하지 않는다. 일종의 뭐죠? 무과실 책임인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무권대리인이가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됐어요. 그러면 다른 놈이 사기치는 바람에 팔아먹은 것이니까 무권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없는 거죠. 그래도 상대방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의나 과실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따라서 민법 제135조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부정되지 않는다. 5.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5번 민법 제135조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대리권 흠결에 관하여 무권대리인에게 규책 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된다. X. 아무런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는다. 무과실 책임. 그래서 이 5번과 4번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부터 보시면 민법 135조에 따른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대리권 흠결에 관하여 무권대리인에게 규책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4번 무권대리인이가 제3자의 기망 등의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더라도 민법 제135조에 따른 무권대리인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부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연결되게 되는 거고요. 답은 뭐죠? 5번입니다. 9번입니다. 올해 또 시험에 이 토지거래 허가고요. 유동적 무효가 또 반드시 출제될 거예요. 갑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자신의 토지에 대하여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 유동적 무효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1번. 토지 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도 위 계약의 채권적 효력은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한다는 말은 유효란 얘기니까 X죠. 일단은 뭐죠? 무효죠.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무불 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2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도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3번 자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요 유효가 됩니다. 소급적으로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할 때로 소급해서 유효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3번
위계약 체계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가를 받은 때부터 유효가 된다. X. 허가를 받으면 허가를 받은 때로부터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매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거죠. 그럼 무슨 의미가 되는 거예요? 새로 계약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허가 받은 때부터 유효하면 다시 뭘 해야 돼? 매매 계약을 해야 되는데 소급해서 유효가 되니까 굳이 또다시 뭐 할 필요 없어요? 매매 계약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것도 뭐가 될 수 없어요? 답이 될 수는 없는 거죠. 4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갑과 을이 허가신청협력의무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어요. 쌍방임. 그럼 이 사람들은 더 이상 허가받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죠. 따라서 이 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5번은 어떤 문제냐면 이겁니다. 신원칙상 인정되는 금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째, 제한능력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제한능력자는 자신이 한 행위를 스스로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미성년자가 매매계약을 하고 다음날 아저씨죠? 곧비리니까 이 매매계약 취소할래요.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제한능력자에게는 금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강행복귀 위반입니다.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도 금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실권법을 위반해놓고 나중에 무효임을 주장하는 게 가능해. 지가. 그러니까 지가 실권법을 위반했고 위반하는 계약을 해놓고 나중 가서 야 그거 무효야 이렇게 주장하는 건 원칙적으로 뭐죠? 반대되는 언행이니까 허용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판례는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는 금반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 두 가지 경우에는 금반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면 5번을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제도에 관한 법규정도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의 경우에도 위반의 경우 금반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스스로 지가 실컷 무효인 행위를 해놓고 나중에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뭐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5번.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못하며 위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강행복귀 위반인 거죠. 그 무효가 됨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있는 자 스스로 무효인 행위를 한 자는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X. 왜냐하면 주장할 수 있다. 왜요?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는 금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10번.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한부 권리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뭐 조건부 권리든 기한부 권리든 처분할 수도 있고 보존할 수도 있고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고 상속도 되는 거죠. 2번. 조건 있는 법률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추행이나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행위를 하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3번. 해제 조건 있는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지만 소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건 성취 효과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당사자 의사에 따라 이를 소급하게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은 특약으로 소급시킬 수 있어요. 기한은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습니까? 소급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4번 보시면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고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그 효과를 뭐 할 수 없습니까? 소급시킬 수가 없다는 점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번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지만 특약으로 소급시킬 수가 있지만 기한 도래 효과는 4번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죠? 소급시킬 수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5번 부부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 증여계약이죠.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죠. 왜 부부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면 이것이 반사회적인가요? 보통 이거를
부첩관계로 첩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부부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둘 다 반사회적인 거거든요. 근데 보통 원래 판례는 부부입니다. 첩이 아니라. 왜 반사회적이죠?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료를 해제 조건이나 증여라는 건 뭐예요? 10억짜리 땅을 주면서 혹시라도 이혼하면 반환해야 돼. 이런 계약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반사회적에서 무효고요.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이기 때문에 그 증여계약은 조건 없는 법률이 된다. X가 되고 답은 5번입니다. 이게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상해요. 보세요. 갑이 을에게 부부인데 자기 처을에게 여보 내가 당신에게 10억짜리 토지를 증여하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이혼하면 요거 반환해야 돼. 이게 뭐죠? 부부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을 한 증여예요. 그러면 이혼하면 반환한다는 것이 반사회적이기 때문에 뭐죠? 무효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싹 무효니까 증여계약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것이니까 을은 갑으로부터 약속받은 토지를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판례는 원래 그런 뜻은 아니고 갑이 을에게 뭘 해줬어요? 등기를 해줬죠. 근데 등기를 해주면 이게 무효인 이유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등기해 준 것은 불법 원인급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해요? 반환받지 못한다. 서로 뭐 하더라도요? 이혼하더라도.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지만 이 판례 액면 자체는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법률이 전체가 무효가 된다는 것은 증여계약도 어떻게 해요? 무효라는 거고요. 물론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에서 뭐예요? 반환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되죠? 소유권을 갖는다는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5번이죠. 11번. 부동산의 물권 변동을 위해 등기가 필요한 것은 5번이죠.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죠. 답은 5번입니다. 나머지 것도 1번.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사실행위죠. 법률행위가 아니죠.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갖고요. 2번. 상속도 법률행위가 아니죠. 따라서 상속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갖고요. 3번은 부정성입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은 종된 권리고 채권이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으니까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자동으로 소멸해요. 뭘 안 해도 말소 등기를 안 해도 그죠? 4번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죠. 따라서 취득할 때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니까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12번입니다. 올해 그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이제 민법을 보잖아요. 우리 공인중개사 지금 마지막에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미 뭐 감정평가사, 변리사, 노무사 뭐 다 봤어요. 뭐 행정사, 주택관리사 뭐 제가 아까 하나가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다 봐갔는데 다 보니까 요 등기 추정력에 대해서 문제를 계속 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등기 추정력은 일반적으로 출제 가능성 한 반반. 반반인데 다른 시험에서 대부분 다 뭘 냈냐면 등기 추정력에 대해서 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12번입니다. 등기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A번. 가등기가 그 등기 명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위조된 서류하여 부적법하게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러면 가등기 말소 안 됐죠? 가등기 소멸되지 않은 거죠. 따라서 그 가등기는 여전히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맞는 질문입니다. 2번. 등기 명의자가 허무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이전 등기 추정이 깨지는 경우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 받은 경우 허무인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 받은 경우에는 등기 추정이 뭐가 돼요? 깨지거든요. 따라서 허무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어받았다면
추정이 깨지니까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등기 명의자가 적법한 권리자라는 추정은 깨트리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10번. 자, 그 다음에 또 추정이 깨지는 경우 뭐가 있죠?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반증이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반대 입증. 그죠? 반대 입증이 있으면 추정이 뭐가 돼요? 깨져요. 그럼 10번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됐어요. 이게 뭐예요? 반증인 거죠. 그러니까 반증. 그러니까 그쪽에서 야 인마 여기 매매 계약서 있잖아. 그런데 그쪽에서 어떻게 해요? 위조된 거다. 가짜다라고 어떻게 해요? 입증을 하면 반증이 있는 것이니까 추정이 뭐가 돼요? 깨져야 돼요. 따라서 증명된 경우 그 등기의 적법 추징은 본멸되는 것이고 계속 다른 적법한 등기원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맞는 지음이 되는 거죠. 왜요? 반증이 있으면 추정이 깨지니까. 따라서 A와 C 두 개에서 답은 4번이 됩니다. 13번. 단중 간접점유자는 그러니까 간접점유자는 자신의 물건을 타인에게 지배시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럼 1번 보시면 전세권자에게 주택을 인도한 전세권 설정자는 간접점유자죠. 왜냐하면 자신의 물건을 전세권자에게 지배시키고 있으니까 답은 1번이에요. 2번 장난감을 갖고 노는 초등학생은 아니에요. 점유보조자죠. 왜냐하면 이 초등학생은 어머니의 지휘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니까 얘는 아예 점유자가 아니라 뭐죠? 점유보조자죠. 3번 길거리에 지갑을 잃어버린 행위 점유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갑을 잃어버렸다면 사실상 지배를 상실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배를 상실했으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점유자가 아니죠. 4번 타인으로부터 자정을 훔친 자 직접 점유자죠. 그죠? 그러니까 훔쳤더라도 소유권이 없더라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니까 뭐죠? 점유자고 이 사람은 뭐예요? 직접 점유자죠. 5번 주인을 대신하여 가게를 보는 정업원은 점유보수자죠. 그죠? 이 사람도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죠. 따라서 간접점유자는 1번 하나네요. 14번입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일단 우리가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어요. 따라서 과실을 수취할 수 있으니까 수취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악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어요. 따라서 수취한 과실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과실로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가라도 변상을, 대가라도 보상을 해야죠. 따라서 악의 점유자란 이유로 수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가를 보상하는 경우에는 수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과실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2번, 1번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악의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한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2번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3번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 추정함이 원칙이죠. 따라서 동산에 대해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소유자임을 추정받습니다. 4번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하면 언제부터죠? 그 소가 제기된 때 소송이 제기된 때, 판결된 때가 아닙니다.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보고요. 5번 타주 점유자에게도 유익비 상한 청구 인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은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흠이 있는 점유자, 타주 점유자도 뭐예요? 필요비 유익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고 1번이 답이 됩니다. 좀 쉬었다가요. 1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